안녕하세요. 라디오 탐방 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.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렸던 하우스 콘서트. 소통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김유지 씨 2부에서는 못다한 이야기와 콘서트 현장 실황을 좀 더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. 친근하게 다가오는 피아니스트 김유지 씨, 다시 만나볼까요? 막 유지 씨 리허설이 끝났는데요. 다시 만나겠습니다. 또 인사해야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하세요. 네. 리허설 어떠셨나요?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아니 괜찮습니다. 네. 괜찮으세요? 네.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. 한 시간 가량 이상 지금 리허설 하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리허설 해보시니까 네. 어떠세요? 오늘 공연 감 좋으십니까? 글쎄요, 공연은 항상 할 때마다 새로워서요. 글쎄, 돼봐야 알 것 같은데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지 씨 리허설 할 동안 제가 대기실에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찾지 못하는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, 네. 긴장되시죠? 아니, 뭐, 그다지. 네, 농담이고요.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. 네. 어린 시절부터 연주를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고, 재능을 많이 보이셨다고 들었는데, 연주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협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다른 파트나 뭐 이런 것들의 실수를 용납 못 하시고, 어쩔 때로는 어머니께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, 어떤 기억인가요? 오케스트라랑 이제 협연할 당시였는데, 저는 그러니까 실수는 이제 사람이 다 하니까, 그때는 뭐 실수보다는 서로 악기끼리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거를 봤어요. 리허설 중이었는데 저는 그 다른 파트의 악보를 다 우선 제가 협연할 때는 익혀야 하거든요. 그래서 다 외워야 하는데 그래야 제가 나올 부분하고 또 그 부분들이 다른 악기 파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곡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 오케스트라랑 협연하는 거 되게 재밌고 되게 벅찬 가슴 벅찬 일인 건 맞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리허설 중에 아무래도 리허설이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편하게 연습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라 아무래도 그런 이해가 부족했죠.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선생님들이신데 다들 그래서 파트끼리 서로 안 들으시는 거예요. 이제 이 파트가 더 나와야 되고 저 파트는 더 이제 약간은 이제 반주를 하는 역할로 바뀌는 부분인데 똑같이 이제 연주하시고 이제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 말씀을 네. 감히 정말 살짝요? 네, 저희 선생님도 와 계셨었는데 좀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는 적이 있습니다. 네. 네. 그만큼 뭐 그것이 뭐 나이나 이런 걸로는 신뢰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지 씨가 음악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뭐 마음, 욕심 그런 게 강하다는 거겠죠.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? 그게 되게 짜증나거나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웠어요. 왜냐면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랬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현재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요. 네, 유니온 앙상블이라고 2013년도에 저희가 창단을 했는데요. 유니온이라는 말은 여기서 너라를 나라는 뜻을 가진 유랑 나라는 뜻을 가진 아이 그라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단어의 단어 영어 단어에는 없지만 너와 나 서로 다른 너와 나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룬다 하나의 무대를 이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었고요. 저희 이제 해마다 지금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연주를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또 연주자들을 구성하고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니까 네. 뭐 음악을 당연히 잘해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겠지만 사회적 관심과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술 감독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. 네, 저희가 늘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 번 계획도 있고요. 11월에 한 번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때도 이제 와서 저 말고 다른 이제 좋은 음악가들이 많습니다. 인터뷰 해주셔도 좋고요. 아, 초대해 주실 거예요? 네, 그럼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네? 감사하겠습니다.
네. 지금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공연 앞두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예지 씨 놔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의 특별한 인터뷰였고요. 공연 앞두고 있는 소감을 끝으로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. 그리고 공연 끝까지 보겠고요. 네. 자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글쎄요, 마지막까지 제가 글쎄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요. 예지 씨 공연을 들어볼까 합니다. 시적인 감성과 유려한 멜로디를 가진 흐르는 음악. 김예지 피아니스트는 작곡가 슈베르트의 곡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. 그녀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. 다음번에 들려드릴 곡은 슈베르트의 곡입니다. 네 곡, 총 네 곡인데요. 슈베르트는 8개의 즉흥곡이 있어요. 2개의 세트 네 곡씩 한 세트에 들어있는데요. 제가 공평하게 한 세트에서 두 곡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슈베르트 하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작곡가로 여러분들 가곡 많이 아실 텐데요. 송화도 아실 되고 겨울 라군에 뭐 여러 가지 가곡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.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로 유명한 작곡가인데요.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. 네, 1797년에서 1828년에 죽었는데요. 우리 나이로 하면 한 32살 정도, 그리고 여기는 31살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요. 그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되게 소극적이고 친구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이 곡들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 선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처음에 연주할 곡에는 이제 작품 번호 90번에 3번을 연주합니다. 내림표가 6개 붙은 이렇게 조로 돼 있었어요. 근데 원래 이 출판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겁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슈베르트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. 출판업자가 내림표를 하나로 바꾸자. 그래서 원래 조랑 다르게 원래 G 플랫 메이저인데 그거를 F 메이저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F 메이저로 하면 뭐 그냥 같은 같은데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근데 그 조마다 색깔이 있어요. 저는 그 소리의 색깔,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색깔의 그 색깔은 사실 잘 모릅니다. 제가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요. 소리에는 저한테는 색깔이 있어요. 근데 색깔이 정말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뭔가, 이거는 뭔가 깊이가 있으면서 되게, 장조이지만 슬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플랫이 하나로 바뀌어버리면 그냥 되게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런 느낌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참 그렇구나. 근데 그게 한 100년 정도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슈베르트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다시 원래 조로 바꿔서 출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연주해드릴 곡은 A플랫 메이저인데요.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처음에 단조처럼 시작해요. A플랫 메이저의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. 슈베르트가 되게 농담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따가 조금 후에 네 번째로 들려드릴 곡에서도 아시겠지만 되게 좀 곳곳에 그런 되게 재밌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.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연주해드릴 곡은 작품 번호 142번에 3번이에요. 이것도 똑같이 3번인데 이건 조금 길어요. 거기 보면 Variation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변주곡이라는 거고요.
이 사람이 작곡한 로자문데라는 곡에서 그 멜로디를 차용해서 그 멜로디를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꿨어요. 리듬도 바꾸고 좀 멜로디 선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변주곡인데요. 그래서 이 변주곡이 다섯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재밌는 그런 곡이고요. 곳곳에 또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슬픔이 또 담겨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이 거기 아까 말씀드린 장난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 건데요. 이게 삼박자의 곡인데 그 곳곳에 원래 삼박자를 하면 첫 번째 박자가 제일 강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삼박자의 느낌을 주거든요. 근데 이 곡은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자기 액센트가 나와서 박자의 그 개념을 흐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요. 흐려놓다고 하면 조금 말이 그렇고요. 그래서 좀 더 재밌게 곡을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서 들으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합니다. 또는 음악엔 국경이 없다고들 하죠.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. 건반을 두드리는 손끝에서 음악의 맥락이 그려지고 공간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더 뚜렷하고 강렬하게 귀를 파고듭니다.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.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